그거 한 사람은 네가 빼라 이 새끼야. 하루 맹등이 그런 말이야. 야 세상에 다른 욕은 안 해. 근데 이 경상도 있는 분들은 리듬을 타. 야 개새끼야. 참 예뻐요 진짜로. 응. 저희들이 팔도를 다 다니지만은 이 경상도 남자만큼 화끈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 진짜로 저희들이 전라도 충청도 서울 다 다니지만은 서울 사람들은 이 진짜 깍쟁이들이야. 왜? 여자를 한번 거시기 해도 얌시러워. 뭐 여자를 꼬셔도 아 이게 뭐 거시기 한번 그 한번 하자고 그래. 그러면은 여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집은 있어요? 차는 무슨 차예요? 돈은 얼마큼? 이런 거 따져. 근데 충청도 여자는 딱 이래요. 거시기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이 달라고 하면 주긴 죽었는데 선생님 입맛에 맞으려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전라도 사람들은 지금 약간 한번 거시기 하자 그러면은 전라도 여자들은 일단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뭐냐 네가 달라고 하면 죽긴 죽었는데 네가 나를 오늘 후보 모시게 막 죽여보려는 게 막 이렇게 그 남자들이 도망가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화끈해. 진짜 다른 말이 필요 없어. 됐나 됐다 하자. 자. 이런 얘기 아, 엄청 많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노래 그 저기 음악 저 순정으로 한번 가봅시다. 순정이라는 이 노래를 한번 가보고 만약에 앵콜이 나오면은 다 같이 잘못된 만남 아니면은 뭐 불티로 한번 더 뚫리깁니다. 뭔 말인지 알죠? 네. 네 음악이 끝났다 시작. 아니 어떡하지 뭐했냐 나. 자 이쪽에 음악이 끝났다 시작. 이쪽이 좀 낫네. 이쪽은 저보다 무슨 멍텅구리만 있어가지고. 자 음악이 끝났다 시작. 아니 좀 하이게 좀 앵콜 좀 이렇게 해줘. 그래야지 사람들이 오지 있지. 다시 음악이 끝났다 시작. 이렇게 해줘요. 네, 아, 여기가 아니 같이 그냥 같이 묵어가면 되죠. 묵을 그냥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았어 내가 해줄게. 아 그래요? 네, 네 그럼 내가 이쪽도 해줄게. 자, 시작. 이거 이제 속이 편해요? 네, 네 그래. 그러니까 아 남들이 할 때 다 같이 하면 괜찮죠. 혼나니까 얼마나 쪽팔려요. 네, 알았어, 시작! 고마워요. 네, 알았어, 같이 하면 되지, 뭘. 같이 해요. 네, 시작! 왜 같이 할 때는 안 하고 지나고. 같이 해야지, 같이. 같이 할 때는, 같이 시작! 그렇지, 이렇게 해줘야지. 이제 괜찮아, 이제? 자, 음악, 순정으로. 한번 가봅시다. 저희 진짜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야지 저희들이 붙이고 자고치고 하는 것도 힘이 들어가가지고 힘든 줄 하나도 모릅니다. 아 오히려 재밌어. 근데 진짜가 분위기 안 좋으면은 붙이는 것도 힘들어요. 뭔 말인지 알죠? 저희들 물건 안 사도 돼요. 물건 안 사도 되는데 그 대신에 막 소리만 질러주고 그래요. 자 순정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냥 아무 때나 끼어. 그냥 아무 때나 끼어. 괜찮아. 여자 여자 남자 남자 이렇게 끼어도 되고 아무 때나 그냥 막 구멍만 있으면 다 끼어. 그렇지. 자, 왜? 아니,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무슨 구멍만 얘기하면 다 좋다고 그래. 자, 준비됐습니다. 순정으로! 각소리! 가자! 그래야지 음악이 나오지. 다시 한 번. 아이씨, 왜 목을 막 붙여줄게. 각소리! 가자!
내가 그만큼 가르쳐 줬는데도 심지어 해낸 사람이 없겠지. 아니 사람을 부려먹을 줄 알아야 돼. 너 막 잘한다 그러면은 우리 식구들은 잘하는 줄 알고 계속해요. 자 음악이 끝났다 시작. 그러면은 다 아시는 노래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그걸 한번 더 해봅시다. 이곡까지 했는데 앵콜이 안 나오겠네 해봐요. 내가 확 가가지고 몸에 있는 털은 내가 다 뽑아버릴 건데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이게. 그러면은 잘못된 만남 그걸로 한번 더 합시다. 근데 진짜요 지금 손님분들이 지금 많이 오셨는데 여기서 만약에 뭘 판다고 하면 싹 도망갈 걸 내가 뻔히 알아. 근데 제일 만만한 거는 저희들이 엿입니다. 아까 영화를 보면서 엿먹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듯이 엿장수 구경하면서 뭘 먹어야 돼요? 엿 먹어야 돼. 진짜 내가 지금 연 얘기하니까 지금 몇 사람 도망갔는데 그런 분들은 가다가 시골에 지갑이나 홀로 다 잊어먹어. 내가 고사지는 거야 진짜. 자 먼저 엿 먹고 할게요. 엿 먹고 엿은 하나에 3,000원 두 개는 5,000원 나는 이빨이 아프다 그런 분들은 누룽지도 삽니다. 네, 누룽지는 하나에 5,000원 두 개는 5,000원이 만원. 그렇지 엿이라도 하나 팔아줘요. 열심히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지저분해 날 것 같아 아쉬운 만큼으로 떠나야 되지 여기까지 천천히 이사도 욕심이 되지 그렇지 구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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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드리던 다 줘요. 너희 만원어치 너 만원어치 그렇지. 근데 뭘 줄까? 아 너 말고 고마워요. 네네 잘해줄게 내가 고마워. 네 너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살 아주 거기서 시간 때우기 전에 고마워요. 네 아, 진짜로 오늘 더 힘든 것 같아. 어제보다. 그날 속에 눈물 속에 우리 등대 사 뭘 줄까? 연하고 그대로 기다린다. 너다 우리 나의 슬픈 노래 조심하셔요. 네, 네. 그 이제 그 여기서 이제 넘어지면 눈 깔아지면 큰일 나요. 네, 네. 조심. 예, 예. 참 지금 옆 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또 돈을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사장님. 예, 멀리 안 나가요. 예. 이렇게 또 아니 저 돈 주시는 분들이 진짜 뭐 돈 부자에서 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이쁘니까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죠. 야 진짜 이렇게 또 엿 먹고 엿 먹기 싫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또 돈을 주셔도 돼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아이고 저기 동치미 누니 아직 안 팔았어? 아 영어 아직 틀 끝났어. 내가 보기에 너 없어. 그냥 그만 들어와. 너무 엿 팔면은 사람들이 우리 엿 잡순 줄 알아. 그냥 그만 팔아.
자, 그러면은 쇼를 한번 또 이제 정식으로 또 이어가 봅시다. 야, 진짜 엿사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엿사신 분. 아우, 밥. 야, 진짜 엿은 다 샀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오늘요, 이 중앙부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내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 오늘 연예인들 많이 온다고 그랬죠? 오늘은 별로 안 온다. 내일도 별로 안 온다. 이, 이름 있는 가수들은 내 마지막 온다. 자, 오늘은 별 보려고, 내일도 별 보려고, 일요일날. 어마어마. 야, 일요일날 조용필하고 주현미. 그런 연예인은 안 오지? 응? 응? 마이크 대충 누워? 어, 죽었는데 다시 살아서 와. 자. 너무 고마우니까, 여튼 사주시고 너무 감사하니까, 이 스승이 또 노래 한 잔. 아가씨, 저쪽에, 그, 보약 같은 사나이? 네, 그, 보약 같은 사나이. 네, 그거. 근데 제목이 확실히 그거예요? 아까 저기 우리 식구가 그러는데 그 노래는 없다고 그러는데 보약 같은 친구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그거 불러드릴게. 응. 이 자리를 이제 또 엿을 판다고 하니까 또 간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고 다시 또 앞으로 50분들은 오셔요. 네. 내가 보약 같은 친구를 부르는 동안에 한번 또 불러드리고 그리고 이 소생이 혼자서 붙이고 장구치고 신나게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네, 진짜로. 아, 오늘 완전 개털이다, 진짜. 아, 진짜. 비 안 오실 때 저번 주가 참 꾸렸는데. 그때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야, 우리가 비 안 오는 날, 저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일을 해갖고 방에 들어가서 이제 돈을 쉬는데, 와,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그때 27억인가? 이 그 정도 벌었어. 자, 자. 믿거나 말거나. 저기. 그 진짜 하루에 27억을 벌라고 아우 진짜 이 차에 그 물건들을 한 몇 차를 놓아야 돼 몇 차를 어마어마하게 벌어 차. 근데 어떤 엄마들은 그런다 진짜 27억 벌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뭐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야 너 장수들 너 사주지 마 야 하루에 27억 벌어야 된다 말이야 진짜 그 나를 믿어요 그만큼 우리 엄마들이 순진해서 그래 순진해서 자 한번 보약 같은 친구 그걸 한번 해드릴게요 그거 한번 해드리고 단독으로 손님들이 계신 안 계시든 혼자서 단독으로 한번 붙여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거기서 그냥 흔들면 제가 갈 텐데 네 모르게 또 힘들게 나오시거든요 네 아무튼 네 고맙고 감사하고 네 아니 뭐 개수는 저희들이 상관을 안 합니다 색깔도 상관없습니다 네 아유 1,000원짜리면 어때요 5,000원짜리면 어때요 안 주는 새끼들도 많은데 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저희들한테는 재미나게 한번 해드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꼭 돈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집구석에 살만 하면은, 주셔도 돼요. 너, 조심해. 그러다가 큰일 나. 아이고, 안 다쳤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지? 그 애들은 또 저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있어봐. 얘 또 뒤에 가서 또 울 수도 있으니까, 아저씨가 엿 줄게. 엿 먹어. 이리와 할아버지 야 그냥 가봐 야 아니 왜 엿을 공짜로 주려는데 또 안 먹고 하네 노래지 아니 언제부터 엿장수 이렇게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땡땡은 하겠지 됐어요 그냥 어떤 사람 갖다 놓으면 또 하고 하나 잡아가지고 자 보약 같은 친구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여튼 엿을 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례 전세계 인연이 뭐야 이런 거
있지만은 다 같이 칠 수도 있지만은 지금 힘들어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지금 오늘 며칠째 하고 진짜 우리가 오늘 며칠째지? 6일. 6일인가? 7일인가? 시간 가는 줄도 몰라. 예. 아무튼 6일에서 7일 동안 하는데도 진짜 막 비 오고 했는데 날씨가 춥고 근데 다들 감기가 걸렸어요. 다들 감기가 걸렸는데도 진짜로 열심히들 하잖아. 열심히. 맞죠? 네. 예. 바로 비는 떠나서 우리 저기 뒤에 식구들한테 박수라도 한번 쳐줘요. 이놈아 열심히 하고 생일 터졌어. 아 이놈 열심히 해가지고 생일 터졌어. 아 그렇군. 누나 저기 생일 터졌어요? 그 나이에 벌써? 야 62도 생일 아니야? 아 너무 즐거워서 아니에요. 저희들 진짜 우리 새치미 누님이 지금 이 각설이 생활을 한지는 한 2년 돼갑니다. 2년 돼가는데 원래 진짜 돈을 많이 있는 분이에요. 돈이 많이 있는 분인데 왜 지금 이제 엿장수를 하냐면은 취미생활로 취미생활로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기생팔자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있으면은 막 온몸이 쑤신대요. 그래서 이제 취미생활로 나왔는데 돈이 많아요. 근데 이제 혼자 지난 지 한 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외롭다고 그러는데 이제 나온 이유가 남자를 하나 꼬시려고.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호랩이다 하시는 분 계셔요? 아니 엄마는 여자잖아. 남자. 아니 어떻게 여자끼리 짝짓기 하겠냐지. 남자 혹시 호랩이. 아 거기. 아 괜찮아요. 옆에 사모님 아니셔요? 아니에요? 네. 아 그래도 용기가 대단하시네. 잠시만요. 새치미 누님 저쪽이 저 그 하얀 머리 키 커가지고 괜찮으셔요? 에? 아 형 저기 형 스타일 아니래요. 좀 식성이 좀 특이해가지고 아니 왜냐면은 그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을 한 네 번 했어요. 네 번 했는데 남자 네 명이 다 뒤졌어요. 왜냐면은 뭐 병이 있어가지고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하나같이 네 명이 다 자살해 버렸어요. 그 내가 누님한테 내가 그 개인적으로 물어, 왜 남자들이 왜 누님하고 살다가 왜 죽었어요 했더니만 안 줘서 누님 빨리 와가지고 안 해. 안 줘가지고 약간 맞다. 에? 약간 맞다. 약간 맞는 것 같아. 아 맞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제가 장담하는데 이 남자들이 안 준다다 보니까 남자들이 다 자살해 버리니까 제가 장담합니다. 수천 명입니다. 네, 네. 얼굴은 개판이라도 밑에는 깨끗해요.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단독으로 혼자서, 북장구를 한번 신나게 한번 해보드릴게요. 엿도 팔았으니까. 자, 그러면은. 뭐 있어야 되는데, 와, 하나도 없어. 예? 네? 뭐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네. 뭐가 있어요? 뭐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네. 옆에 엄마 있네요? 옆에 엄마 있었네, 지나. 하여튼 나이 드신 분이나 안 드신 분이 다 도둑놈 새끼들 다 옆에 있는데도 세상에 없다 그러고 세상에 있다 그러고. 아니 누가 또 들렸나? 그 우리 엄마가 옆에 엄마가 없어. 뭘 없어 옆에 있는 얼굴 담았는데. 너 뭐야? 엄마 어머니 집에 가가지고 가르쳐 자지 그때를 학교로 뜯어버려 그냥. 남자들이 그러면 안 돼요. 옆에 나이가 드셨어도 엄마한테 잘해야지. 그럼 맞죠 어머니? 잘해야 되지 엄마. 그럼. 딱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젊었을 때 속을 많이 썰었을 것 같아요. 맞죠 엄마? 응. 우리 저기 윤정이 우리 저기 부모님이 그러잖아. 응. 그 남자들 같이 사시는 분들 죽이는 방법을 알려줬잖아. 응. 그 마다크 소리인가? 그거를 똥구멍에다가 내 발려면은 세 살이 돋아가지고 죽어버린대. 자, 응? 아 돈 찾아왔구나. 응. 네 기다렸어요. 네. 진짜 큰 돈을 찾아왔나 봐요. 네. 아이고 안 되겠다. 막걸리 보러 가자. 아 남자는 말합니다. 네. 뭐? 아 그거 쓰라고? 아 남자는 말합니다. 부르고. 네. 내가 쓸게요. 네. 그러면은 가만 있어. 아니 안 버려요. 그 왜냐면은 손님이 주셨는데 이걸 왜 버려? 나 절대 안 버려. 네. 아 그것도 진짜 진짜 이놈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라요 진짜. 네, 가면서 봐. 그러면 이걸 대가리에다 어떻게 써야 돼요? 그러면은 붙장구를 조금 있다가 치고 남자는 말합니다. 그거를 한번 불러달라고 하니까 그거 부르고 해도 되겠죠? 네, 이게 또 성립도. 네? 어딜 가요? 청주까지? 온 지 얼마큼 됐는데? 아 청주에서 내려온 지 1시간 됐는데 지금 또 청주로 가야 된다고. 아니 무하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돈을 줘. 그냥 계좌로 싸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기름값이라도 절약을 되는데. 그러면은 가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응 가면서 소리 써야지. 내가 난 쓰려고 그래. 가면서 봐. 난 돈을 얼마 받았나 그거 쉬어봐야 될 거 아니야. 자, 많이 줬다. 네, 남자는 말합니다. 그거 한번, 왜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려고, 아니, 심지어 요즘에 이렇게 여자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도 또 성이니까, 또 죽었으니까 또. 심지어 대가리 안 돼. 어? 하트 느끼라고. 진짜 여태까지 내가 25년 만에 내가 별짓을 다 한다 진짜. 대신 네. 그러면 남자는 말합니다. 그거 한번 부르고 네. 이해하셔야 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남자는 말합니다. 그걸로 한번 해드리고 제가 북장구를 한번 멋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됐으면 가봅시다. 차렷. 이게 뭐야? 아이고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들어오세요. 들어가요. 아니면 심해서 타버려 그만. 여행에 갑시다. 나의 여자로 하나뿐.
오셨으면은 우리가 금방 돈을 벌 텐데. 네. 진짜로 이렇게 돈을 주고 노래 한 곡 시키고 바로 또 가잖아. 아, 진짜 저런 분들만 계속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가 또 돈 주고 노래 시킬 기분 없어요. 아, 뭔데 또.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거 벗고 어, 한번 이제 또 붙이고 장구치고 제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또 신나게 해드려야죠. 자, 근데 진짜로 그 시골이긴 시골인가 봐요. 왜냐면은 그 이 메인 무대에서 뭐 이제 이 동네 어 시기 말하면 무명 가수들이죠. 예, 이 또 지역 가수들이 또 온다고 했는데 야 그래도 연예인이니까 보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보러가 왔죠 뭐해. 뭐 왜냐면은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데 여기서는 얼굴 바로 내 콧구멍까지 털까지 다 보이잖아. 얼마나 좋아. 거기에서는 노래 딱 세 곡만 부르면 이제 그냥 내려가고 그러잖아. 근데 은희는 지금 나는 지금 몇 시간째요? 거의 한 시간째만 나는 지금 계속 이러고 있잖아. 웃음도 주고. 맞죠? 네! 그 무대가 좋아요? 아니면 여기가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그럼 여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 신경 봐봐요. 다 배신해가지고 다 흘러갔잖아. 여기 있는 분들은 진짜 그 각설이들 매니아들. 참 각설이들만 좋아하시는 분들만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혼자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냐? 가냐? 화장실? 어, 이게 가기 미안하면 화장실 간다 그래. 화장실도 혼자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자들은 왜 신나고 꼭 둘이 가야 돼. 희한해. 남자들은 얼마나 좋아. 뒤에 널린 게 화장실이야. 자 그러면은 제가 혼자서 어떤 음악으로 붙잡고를 치냐 하면 노래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먼저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저, 아니요, 저기, 친구 팝송 있지? 응,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그, 닥터, 닥터, 기빌, 그거 아세요? 어, 그래도 이번에도 음악 수준이 높은 분들 오셨네. 팝송도 하시고. 근데 내가 그거 한번 두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타령으로 한번 또 두드리고 그럴게요. 자, 내가 이제 사람이 올 때까지 하고, 뒤에 이제 우리 또 작은 거인 예술들 우리 또 윤종이, 예, 또 분반님이 나와가지고 또 재미나게 또 해드리고 그럴게요. 예. 저는 아니어도 우리 뒤에 그 윤종이 또 분반님 딱 보면은 아마 TV에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예, 인간극장에서도 나오고 그 얼마 전에 그 노래가 좋다. 거기에서도 우리 또 한이품바하고 같이 나왔던 바. 그 노래가 좋다 해서 보신 분 손으로 보세요. 어우, 그래도 많이 있네. 아직 요즘에는요, 이 각설이 또 TV 나오면 그거 무시 못해. 근데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저희들은요, 이게 다 알아봐. 화장을 이렇게 진하게 안 해가지고, 이게 밥 먹으러 시내에 나가보면은 진짜 쪽팔려요. 왜냐면은 엄마들이 막 지나가면서 금방 알아보고, 야, 여탕수 지나간다, 여탕수 지나간다, 여탕수 지나간다, 막 이래. 그러면 길거리에서 얼마나 창피해. 이런 그지 옷차림도 아닌데. 그 웬만하면 밖에서 좀 저희들을 좀 마주친다 해도 좀 품위있게 좀 불러주세요. 아이고, 여사장님. 응. 아니면은 각사장님 어디 가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세상에 사람들도 많은데 여탕수 지나간다, 여탕수 지나간다, 막 이래. 얼마나 쪽팔리게. 그럼 여기 우리 사모님이 저기 각사장님 어디 가세요? 저한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아, 삼식이 어디 가세요? 아니, 삼식이 말고. 각사장님, 우리가 각설이니까. 시작. 각설이 어디 가세요? 네, 여팔로 갑니다. 네. 이렇게 또 가는 게 있듯이 우리 오는 게 있잖아요. 응, 얼마나 품위가 있어. 자, 그러면은 팝송으로 한번 신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진짜 우리 식구들은 예의가 있습니다. 이 사모님 같이 이제 또 인사 안, 아 여기서 네 이제 네. 아니 또 인사 안 하면 또 뭐라 그럴까 봐 이제 네, 네. 인사했어요. 네, 자, 음악 준비됐으면은 한번 가봅시다. 아, 냅둬요 엄마. 나 오늘 많이 받았어. 자, 갑시다. 아, 이제 조금만 내려놓고.
역시 붙이고 잠을 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모이네. 다들 또 어디 숨어있다가 지금 음악 소리 듣고 온 거야. 그러면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이번에는 타령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저기 광대, 광대, 광대로 한번 가볼게요. 진짜 이게 사람이 없는데도 진짜 열심히 한다 진짜. 야 사람이 이게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아니면 저 무대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서 그런지 들락날락 들락날락 들락날락. 야 진짜 예 우셨어요. 예예 아이고. 아니 두 분이 같이 들어오고 또 두 분이 또 흩어져서 가네요. 자 이번에는 광대라는 이 음악으로 한번 더 가봅니다. 자 아유 힘들다. 근데 저희들이 오늘 지금 날씨도 좀 그렇지만 이 비 오고 나서 날씨가 더 추워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저쪽에 무대에서 또 하는 거 보니까 저기로 갔다가 또 여기로 오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저희들이 이 지랄을 하는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저희들도 먹고 살려다 보니까 물건을 팔아야 돼요. 물건을 팔아야지 저희들도 먹고 사는데 지금 봐봐요. 물건을 또 판다고 그러면 지금 몇 사람들 또 도망가. 진짜 저희들이 맥이 빠집니다. 노래 하나만 더 합시다. 저 오늘 된 그 무대에서 한 저녁 8시까지는 메인 무대가 지금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위에 또 각설이들 지금 현재 메인 무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나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나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만은 지금 상당히 지금 어수선합니다. 예, 지금 저쪽에서 이제 메인 무대에서 막 쿵가쿵가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또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지금 봐봐 또 들어오시고 또 나가고 예. 자 오늘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이 지금 F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해야 됩니다. 뭐 음악이 저쪽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신조가 그럽니다. 한 사람이라도 오케이 할 때까지 무슨 정신? SK 정신. 자 우리가 솔직히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사람들 몇 명 오면 나 붙이고 참고치고 하잖아요. 네. 아, 노래 하나만 더 합시다. 뭔 노래를 할까? 언약같던 친구. 네 그거 아까 했어요. 네. 자. 네. 아 천년지기. 네네 뭐 천년지기 뭐 그지방 뭐 여러가지 노래가 많이 있지만은 신청곡 들어와서 붉은 입술. 아 신청곡 들어왔어요. 아 붉은 입술. 예 천년지기. 예 그거 해드릴게요. 네 그냥 그거는 2만원이에요 네네. 자 저희들이 혹시나 중간에 무슨 노래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딱 신청을 하면은 예 만원 2만원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천년지기 2만원. 아우 그냥 한 얘긴데요. 아우 진짜 아우 참 진짜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아우 진짜 멋있게 생겼다 진짜. 어 내가 여자였으면 한번 주고 싶다 진짜. 아우, 아니 그 정도로 잘생겼어요 진짜. 같은 남자지만은 아우 근데 진짜 그 멀리서 보니까 그 신성이라고 네 옛날에 영화배우. 아우 제가 지금 안경을 안 껴가지고 지금 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자 한번 저기 천년지기 그거 한번 해드릴게요. 그거 한번 해드리고 그 붉은 입술까지 네 그걸 한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식구들이 또 싹 나와갖고 붙잡으로 한번 또 두드리고 노래를 해가지고 사람들 안 보이면 또 붙잡고 두드리고 또 붙잡고 또 두드리다가 또 안 되면 또 원미쇼 하고 원미쇼 해가지고 또 안 되면 이제 불쇼 하고 그러면 되죠. 불쇼 한번 합시다. 불쇼 한번 해가지고 시대가 지구도 다 태워버릴게요. 자 어차피 이제 내일 모레면 끝나는데 아니 지구석 이거 차에다가 싣고 가면 짐안 돼요. 짐 되니까 아예 여기서 혼자 다 태워버릴게. 자 천년지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자 갑시다. 천년지기.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만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친구야 우리 부족의 잔을 들어왔으니까. 근데 어디서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까 저 캐나다. 아 캐나다. 지금 현재 여기 앞에 있는 분이 캐나다에 네, 지금 유튜브에서 지금 생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캐나다 지금 새벽 3시랍니다. 아 캐나다에서 지금 현재 새벽 3시요? 새벽 3시래요. 아 지금 그분은 왜 잠을 안 자고? 사진이 본다고. 아 참 참 요즘에는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네, 진짜 이렇게 또 바로 이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전 세계로 지금 여기에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분 이제 카메라를 딱 돌리실 때는 혹시나 이게 불륜들이 있으면은 대가리 딱 숙이세요. 괜히 찍혔다가는 좋답니다. 자,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진짜. 자, 그러면은 붉은 입술 우리도 캐나다에서 신청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먼 또 타국에서 예, 존나게 고생이 많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새벽 3시라 그러는데 거기서 이 노래를 또 듣고 얼른 빨리 자빠이 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붉은 입술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저쪽에서 구경하다가 재미없으니까 이제 이쪽 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됐어 이제. 자 붉은 입술 가봅시다. 나훈아 씨의 노래 야, 계좌번호 적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보여줘. 그래서 보고 주라고. 캐나다가 있어가지고 지금 돈을 받을 수도 없고. 야, 계좌번호 다.
이왕 하는 건 기습으로 한번 치다 신나게 카메라 찍으신 분한테 계좌 이체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계좌 선거 맞습니다. 계좌 선거 가능. 네. 아, 카메라에서 다 이렇게 넘어오셨나봐요. 네. 그러면은 지금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속 또 이제 이끌어 가야 됩니다. 어차피 무대에서는 8시까지 또 이제 메인 무대에서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한 30분만 있으면은 메인 무대에서 끝나면은. 끝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디로 와요?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일로 다 옵니다. 응? 9시까지 한다고? 무대에서? 지네들도 모르면서. 누구 말이 맞아? 아, 9시까지 한대? 오늘은 이제 좀 9시까지 할 것 같아요. 9시가 이제 끝나면은 저희들이 이제 사람들이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일로 다 옵니다.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저희들은 한방을 노리면 됩니다. 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면은 오갈 데도 없어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연맥해 버리면 됩니다. 이제 신도 다 죽었어 이제. 자, 그러면은 우리 저기 어차피 계속 시간은 끌어대죠. 그래요. 저희들이 계속 시간을 끌기 끌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게요. 제가 또 지금 이제 모셔드렸고, 우리 또 한이품바가 네, 나와가지고, 한 시간 정도 또 공연을 하다면은, 이제 매일 무대가 끝나면은 사람들이 싹 옵니다. 바로 그러면은 우리 또 윤정희 품바가님이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쏙 빨아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우리 저기 한이가 먼저 나오고, 이따가 무대에서 딱 끝나면 사람들이 싹 몰리면은 이제 윤정이 나와가지고 그렇지. 자, 그 우리 사모님들은 어디서 이따가 오신 거예요? 화장실. 아, 화장실에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아, 아니 왜냐면 다른 분들은 이제 그 내 얼굴은 다 아는데 우리 사모님들은 요 내에 있었는데. 아, 거기 내에 있었어요? 네. 어저께 혹시 그분들 아닌가? 언니도 안 해봤어요. 안 했게? 아, 아랫게 오셨구나. 그때 그랬는데? 자, 아무튼 네, 저희들이 그 한 7일, 6일 정도 하다 보니까 단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네, 이게 매일 물론 저쪽에서 이제 그 각설이가 또 있지만은 저희들 저쪽은 또 안 가고 또 이쪽으로 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자 이번에는 우리 또 한이 품바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께 함께하는 시간 모셔드릴 테니까 진짜로 아까도 제가 계속 말했죠. 사람들도 지금 없는데 진짜 뭐 박수도 안 치고 진짜 쳐다보는 건 무슨 동물을 원숭이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은 힘이 안 납니다. 네, 노래가 좀 끝날 때마다 와 이렇게 좀 해주고 좀 그러셔요. 예. 네, 이렇게 이쪽 보고 얘기했는데 왜 이쪽이 내가 그래요. 이 동네는 참 희한한 동네예요. 저기 노래가 끝나면은 지금 앵콜도 해주고 그러셔요. 예. 네, 일단은 연습 한번 해.